TV조선은 막방송된 연예 프로그램 미스트롯삼가 올해 겨울 12월 말에 공식적으로 방영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재능 있는 MC 김성주의 호흡 아래 프로그램은 현재 촬영 중이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특히 독점 소식에 따르면 가수 진해성은 미스트롯삼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특별 MC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진해성과 김성주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성주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진해성은 인상적인 첫 방송을 선보였습니다. 이전에 진해성은 트로트 시상식에서 MC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MC로서의 일은 여전히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김성주는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하며 진해성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TV조선의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해성은 미스트롯삼에 참여하기로 TV조선의 이전 연결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명맥으로 그는 미스터 트롯이 없었다면 현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소 바쁜 일정과 피로에도 불구하고 진해성은 미스트롯삼 촬영 중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과 약속은 프로그램의 큰 기업뿐만 아니라 TV조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성주와 진해성의 결합으로 미스트롯삼는 올해 말 관객들에게 기억에 남을 환상적인 연예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유명한 음악 경연 대회의 활기찬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특별한 MC로의 참여로 미스트롯삼는 올해의 경연에서 독특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뽐낼 것으로 약속합니다. 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진해성은 잊을 수 없는 재능 찾기 여정에서 특별한 순간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진해성과 김성주 간의 일치와 서로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